중소상공인과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 간의 상생협의체가 발족했습니다.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중소상공인과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 유통상생대회를 열고 유통분야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하경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상생협의체가 중소상공인과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 간 상생문화 확산과 건강한 유통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 목적과 협력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 유통대기업과 입점 중소기업은 갑과 을의 거래관계가 아닌 상생협력의 동반자가 돼야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이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